양평군 전진선 군수는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군정 전반에 걸쳐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의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군정에 대해 소상히 밝혔습니다. 군수는 5일 오후 2시부터 양평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반 동안 군정에 대해 PPT 설명을 했으며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설명하고 답변하는 등 대체로 무리 없이 잘 진행했다는 평이었습니다. 첫 번째가 생활안전 분야에 청소과 신설이 어쩌면 지난해 가장 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마침 노력을 한 결과가 깨끗한 양평 만들기라는 경기도의 정책 중에서 우리 양평군이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이 그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전진선 군수는 기자의 질문에 군정에 대해 한두 군데 역점을 둬서는 안 되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군청을 이전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며 또 화장장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어서 관광에 관해서 용문사 케이블카 설치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양평역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군 행정이 뭐 한 부분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. 저도 뭐 한 군데 뭐 역점을 주자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제 군 일반적인 정책은 우리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 올해 이제 저희가 할 대규모 사업들이 있다고 합니다. 첫 번째가 뭐냐면 양평 군청사 이전에 관한 논의입니다. 이것이 올해 활성화될 거고요. 또 하나는 화장장 설립에 관한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질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장소 포인트에서 용문산 그 케이블카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양평역 이런 문제를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. 양평군 전진선 군수는 지난 2023년 10대 성과에서 청소가 신설로 깨끗한 양평을 만들었으며 양평역 앞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양평 파크골프장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으로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했습니다. 이어서 양평체험돌봄센터 개소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유치를 했으며 양평우회도로 군민회관 사거리 6차선 확장했습니다. 또한 체험지역 선정 및 사업발굴단 구성했으며 사계절 양평여행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. 양평군 전진선 군수는 살기 좋은 양평을 만들기 위해 올해 매력적인 양평 만들기라는 슬로건으로 2024년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.